컴컴하네요. 네, 어둡습니다. 비가 좀 내렸나요?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아, 제가 올라가서 가야 되겠네요. 자, 왕복 2차로 도로. 마지막에 차가 옵니다. 차가 지나가고, 한대 지나가고, 두대 지나가고, 으아! 이게 뭐야? 어어어어어어, 두 사람 봐. 여기서요. 한 대, 두 대, 아, 무단횡단자. 차두대 지나는데 거기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으악! 야, 아이고, 쭉, 맞은편에서 오던 차 멈췄으니 망정이지. 저 차에 역과 될 뻔했네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사고, 제한속도 60. 불박차 속도 한 50에서 60, 50에서, 40에서 50 정도 된답니다. 썬팅은 없대요. 썬팅이 없는데 이렇게 어둡다는 것은 이 블랙박스가 오래된 거예요. 블랙박스가 이제 노후화돼서 실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매우 어둡게 찍힌 것 같습니다. 근데 어둡게 찍히긴 했지만 가로등도 없고, 맞은편에 차가 지나가자마자 바로 뒤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맞은편에 저 불빛 때문에 눈부신데 여기서 나타나면, 와,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아, 다행히. 붕 떴다 떨어졌으면은 사망할 수도 있어요, 저런 사고로. 그리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한테 역과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맞은편 차가 멈춰서 갈비뼈 부러지고 오른쪽 다리에 인대 파열이랍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사고 직후 경찰서에도 신고했고요. 보험사도 신고했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죠, 이거요? 이분이 궁금한 걸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보험사에 사고 접수는 기다리면 되나요? 무단횡단자는 어떻게 되나요? 무단횡단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무단횡단자한테 범칙금 부과했는데 안 해요. 왜안 해요? 그러면, 아, 다쳤는데 거기다 또 범칙금까지 하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이 사고 어떻습니까?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블박차 잘못 있다, 1번. 잘못 없다, 2번. 투표 시작. 블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잘못 없다는 분이 98%. 아니, 방금 차가 지나가고, 방금 차 교행했잖아요. 그 고대에 톡 튀어나오면 저거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뒤에서 오는 차의 불빛 때문에 또, 불빛에 쏙 들어오면 사람 안 보이잖아요. 이제는 이런 거 블박차한테 잘못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나중에. 이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치기만 했죠? 12대 중과실 아니죠? 그리고 중상이 아니죠? 이거 경찰에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앞을 잘 봤어야 된다 그러면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통고 처분 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 95% 이상이에요. 통고 처분, 즉, 범칙금 부과할 거예요. 4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하고 즉결 심판에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몇대 몇으로 볼까요? 보험사는 왕복 2차로 도로, 밤에 무단횡단, 낮에는 20%, 밤에는 30%야. 블박차 70%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많은, 블랙박스 제가 5만 개 이상 봤잖아요. 여태까지 늘 보험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맞은편에 차량 불빛이 없었으면은 피할 수 있지만, 맞은편 차두대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오는데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아, 나중에 즉결 심판 가게 되면요. 이제 범칙금 내지 말고 가셔야 돼요. 통고 처분 하겠다 그러면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즉결 보내줘요. 즉결해서 판사한테 이 영상을 꼭 봐달라고 그러세요. 이 영상 안 보면은 기각해요. 기각시키면 경찰에서 검찰로 기록을 보내고, 검사가 약식 기소하고, 그럼 그 약식 기소에 정식 재판 청구해야 돼요. 그 복잡해져요. 판사님, 영상 짧아요. 몇초안 돼요. 보세요. 자, 처음 시작해서 여기까지 몇초 걸리나 보세요. 자, 시작. 차, 한대 지나가죠? 또한대 지나가죠? 그리고, 쾅. 전부 다 12초네, 12, 13초. 예, 판사님. 저한테 13초만 좀 시간 내주세요. 즉결 심판 결과 꼭좀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둘박자 속도가 빨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끔찍하죠. 만약 이런 사고로 지금 갈비뼈 부러지고 그 인대 파열 그 정도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만약에 사망했으면 정말 답답할 겁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저걸 어떻게 피해? 억울하고. 그럴 때 나를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내 가족? 물론 가족이 제일 안타깝겠죠. 나와 내 가족이. 그러나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때 가족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나가 계세요 그래요. 내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나를 옆에서 격려하고 그러면서 내 편이 돼서 그리고 내가 말 잘 못할 때 옆에서 날 도와줄 수 있는 거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재판받을 때 그렇게 안 떨려요. 왜?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 합의가 다 되잖아요. 요즘은 운전자 보험에서 2억까지 나오니까 그 범위는 합의가 다 돼요. 합의 다 되면 어차피 나는 집행유예냐 벌금이냐 아니면 무죄냐 셋 중에 하나야. 그때는 불안하지도 않아요. 경찰 단계가 제일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어야 그게 제대로 된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런 보험이 없는 건가요? 모든 보험사들이 사망사고, 특히 저렇게 무단횡단 사망사고 저럴 때 처음부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대주는 그런 운전자 보험을 그런 상품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보험사들이 운전자를 위한 제대로 된 운전자 보험을 내놓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